지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 촉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5.18 북한군 개입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12월 27일 이미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건 항문의 자유라고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역사 연구한 건 항문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이건 무죄를 딱 선언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 13조 1항에 의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원천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효투쟁에 압승세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 대면선 됩니다. 또 하나는 종전의 그 일사부재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451조 10항에 의해서 동일한 사항을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사항이 재심 청구사항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42개 요건에 대해서 어떤 하나도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흠이 있는 심의란 말이죠. 흠이 중대한 흠결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구항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451조 9항에 의해서 재심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투쟁과 동시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이 뭡니까? 투쟁에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국힘당에 촉구합니다. 현재 5.18 진상기회위원회는 계엄군을 가해자라고 봤어요. 계엄군을 가해자로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더군다나 송선태우 위원장, 안종철 위원장 이해 당사자야. 이해 당사자가 무슨 중립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빨리 개정하고 송선태 안종철을 빨리 퇴출시킬 것을 국힘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국힘당의 정치 문화입니다. 국힘당이 왜 저렇게 떨어졌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YS가 어떻게 됐습니까? 5.18은 북한군이 김대중과 북한군이 짜고 친 내란이라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5.18 단체? 5.18 단체가 아니라 YS였습니다, YS. YS가 있고 국힘당의 그 후예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준표가 앞장서가지고 박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공소시를 정지시켜가지고 처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에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이 세 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YS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난 김영삼 얘기하고도 싶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사진대라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야 우파를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강력히 국힘당이 지금이라도 자각해가지고 제대로 정치 문화를 세우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야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 행진을 즉각 중단하라. 저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년에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했어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 그 뭡니까 대깨문 그리고 그 개딸들 이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는 명령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전쟁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장의 전사로서 앞장서서 달라. 전쟁에서는 사기 뭡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게 다 허용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이가 그들의 이 전의대한테 명령을 한 것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재 전쟁은 뭡니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이게 민주주의 후퇴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서둘러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들한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죽기 전에 진실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춥지만 얼음장부터 돌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에 앞장서 쓰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웰컴.